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타 북타. 자, 오늘은요 12월에 또네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예, 그렇죠? 예, 또 2021년을 바라보고 있는 또 정말 연말입니다. 예, 이럴 때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네, 주간 운세고요. 예, 출퇴근하시면서 가볍게 한번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선택해 주셨나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벅타, 벅타. 12월의 네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예, 이 선택지는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부터, 자, 먼저 알려드릴까요? 일단은 나쁜 소식은요, 자, 크리스마스나, 예, 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나쁜 소식? 글쎄, 나쁜 소식까지는 아니겠죠? 그냥 평범하게, 예, 그냥, 쉬는 날이고, 그리고 뭐, 직장에, 뭐 일이 바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고 예, 좀 조용히 지나가는 예, 그런 뭐 연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좋은 소식은 여기 황금의 가면이 있고요. 자,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춤을 추고 있는 예, 즐거움의 타로가 있습니다. 딱 여기 보시면요. 예, 아, 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복권이라도 로또라도 하나 사시고요. 자, 그리고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그냥 행복한 예,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예. 명예의 타로가 있으니까 요거는 시험운으로도 예, 가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예, 크게 예, 뭐 크리스마스나 연휴 뭐 이런 거에 뭐 달달하면 욕심내지 마시고요. 비즈니스 일을 열심히 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대답을 하지 않는 타로도 나왔고요. 그리고 창끝이 이렇게 사냥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뻘건 요 이렇게 입을 쩍 벌린 하마는 예, 욕심과 예, 그리고 자존감 이런 걸 자신감 이런 걸 상징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동굴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머니의 타로인데 예, 아이를 요렇게 이제 임신을 한 여자예요. 자, 요거는 10달 동안의 산고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 날이 지금 뭐 금토일 이렇게 이어지죠, 연휴가. 예, 그럴 때 싸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남친이나 썸남 뭐 연애 중이시라면 예. 다투지 않게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짜증 내지 마세요. 일이 좀 많아집니다. 뭐 연말이고 하니까. 예, 그렇죠? 뭐 결산이 됐든 뭐 보고서가 됐든 뭐 이런 거예 업무가 좀 많아지는데 그런 거 짜증 내지 마시고요. 또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타로가 있습니다. 예, 크게 이번 주는 이동수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시면 되세요. 자, 명예의 타로가 있고 태양의 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예 아주 굵직굵직한 황금의 기운, 행운과 돈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딱 보시고요. 그리고 주 초반이 굉장히 좋아요.
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 초반에 다 끝내버리시고요. 크게 예, 연애 쪽으로는 그렇게 기대할 게 없지만 예, 비즈니스 쪽으로는 행운이 들어 있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요 좀 짝사랑의 타로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만히 있어도 좀 나를 좀 불러줘서 좀요 예, 혼자 지내지 않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예, 이번만큼은 예, 일에 집중하시고 또 비즈니스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꼭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아도 여러분에게는 보람 있는 한주 되실 거고요. 자, 요거는 살짝 고춧가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 그냥 제가 연인 사이에 다툰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대인관계나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거기에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예, 가만히 두고 보기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시험운 쪽은 여기 태양이니까 그죠? 명예. 그리고 요건도 학업으로도 좀 가네요. 뭐 발표나 이런 거 있다면 이번 주 굉장히 좋아요. 자, 뭐 크게 연애에서 큰 기운은 없지만 여기 댄스라는 예, 타로가 있습니다. 예, 즐거운 일이 있으실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인관계 예, 조심해 주시고요. 여러분 잘 되는 거뭐 자랑하신다든지 아니면 말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돈 들어옵니다 했을 때는 뭐 복권이라도 로또라도 하나 사시고요. 그리고 주 초반에 몰려 있습니다. 한 화요일 정도까지 해서 일 끝내 버리시고 뭐 사람들이랑 뭐 회의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끝내 버리시고요. 자, 그 이후로는 짜증 내지 마시고요. 자,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특히 주말로 갈수록 예. 뭐 연휴라서 좀 들뜰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예, 그리고 해바라기, 여기 황금의 가면, 그리고 댄스야, 댄스. 여러분들은 그냥 차분히, 비즈니스의 기운이 좋을 때는 또 일하시는 게, 그쵸? 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고, 예. 자, 그럼 여기는 내 인생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다. 자, 여러분들 좀 들뜰 수 있는 그런 한 주예요. 자, 들뜨는 것도 들뜨는 거고, 예. 그리고 금토일 또 이게 연휴로 애매하게 이어지는데, 아, 좋은 일이겠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여러분 비즈니스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뭐 대인관계에서 제가 짜증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뭐 귀인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일이 잘될 때는 어디 뭐 이동수 이런 거 없습니다. 요 자리에서 꾸준히 해결해야 될 거를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일단 또 명예의 타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크게 어디 이동하신다거나 변화하실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괜히 짜증내지 마시고, 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괜히 일 만들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조용조용히 이번 주 안에 들어있는 행운과 비즈니스 기운을 잡으려면요.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성실하게 하루하루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투닥거리면서 일 만들어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자, 댄스라는 타로 있으니까 결코 나쁘지 않아요. 자, 주 초반에 몰려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오늘 이번 주할일다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일을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예. 아, 그래도 좀 쉬고 싶고 나도 좋은 일 있고 싶은데 예.
나만 이렇게 바쁘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예, 기운이 좋으니까 많은 일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인이시라면 크리스마스에 괜히 대판 싸울 수 있습니다. 예, 잘 얘기하시고요. 대화를 풀어나가셔야 돼요. 자, 태양입니다. 좋은 기운이 많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다. 2020년을 또 마무리 하시기에, 예. 살짝 너무 바빠서 이거 얼레벌레 주말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자, 고르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루 정도 시간 빼서 제가 또 다음 주 운세도 있고 하니까요.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이올한 해를 정리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 연말에 바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바쁜 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예, 좋습니다. 예. 일 바쁜 게 요즘 같은 시국에 최고죠.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탑, 복탑.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로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자, 그냥 볼거 없고요. 자, 여기 한 가운데 있는, 자, 요 타로 보이시나요? 자, 느낌이 어떠세요? 우중충합니다. 그리고 시뻘개요. 좀 약간, 뭐지? 싶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 양 끝에 있는 타로 어떠세요? 일단은, 자, 손을 맞잡고 있는 연인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여기 행동력을 암시하는 불꽃이 나와줬습니다. 자,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예, 살짝 선을 넘으셔도 괜찮아요.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예,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로이시라면은, 예, 약속을 잡으셔서, 좀 밖으로 외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요 상승을 하는 예, 타로가 있습니다. 요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타로에서 여러분의, 외모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매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예요. 자,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여러분을 굉장히 예쁘게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자, 이번 한 주에는 여기 보시면 행동력을 암시하는 타로가 있고, 매혹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분명히 나타나 줬기 때문에, 예, 또 연락도 오실 거고요. 자, 비즈니스는 대신 그냥 이번 한 주는 쉬세요. 여기 보시면 예, 어차피 일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정체의 시간이시고요. 자, 돌덩이는 예, 안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내가 좀 빨리 변화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맞춰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다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바쁘게 막 달려나간다고 해도 주변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예.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예민하게 짜증내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한주좀 쉬시는 거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이 일이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건데 그냥 쌓이기만 해요. 언젠가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 하셔야 될 일이에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 이번 한 주는 어차피 상황이 조금 받쳐주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스스로도 좀 의욕적으로 몸이 움직여지진 않을 거예요. 이럴 때는 차라리 비즈니스가 됐든 일이 됐든 대인관계가 됐든 이한 주에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그 좋은 기운을 붙잡고 괜히 예, 여기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비즈니스, 뭐, 일이나 학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줄이셔도 괜찮아요. 예. 물론, 성실한 노력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냥 집어 던지고, 막,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 연애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 여러 이성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멋지게 또볼 거고, 그러니까 다가올 거고요. 예, 뭐,
약속이 있으시다면, 모험이 있으시다면 꼭 이렇게 준비 다 하시고, 예, 마스크 이거 잘 하시고 또 참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면은 뭐 너무 마다하지 마시고 뭐 톡으로라도 예, 뭐 이렇게 인사하시고, 네, 그렇게 한번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새로운 인연을 한번 맞아들일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예, 다가온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예, 연락이 올 겁니다. 예, 그게 뭐가 됐든.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예, 굉장히 예, 해피하실 거예요. 예, 다만 비즈니스가 좀 정체되고, 그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일이 쌓인다. 뭐, 예, 뭐, 어차피 이 악물고 뭐 한번 밤새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빠지는 기운에 그뭐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들어온 기운, 좋은 기운을 한번 즐겨보시고요. 그리고 후회 없이 또 일할 땐 일하고 놀땐 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딱히 뭐 황금의 기운, 금전적인 기운, 또 비즈니스에서 뭐 행운이 온다거나 뭐 그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을 뭐 챙겨준다거나 아니면 귀인이 들어온다, 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 월화, 수, 목, 금, 토, 일, 뭐 그냥 주 초반은 뭐 조용하실 거고. 자, 그래서 그런지 조금 뭐 예민합니다. 예. 아무래도 연말이고 그러면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바빠져야 되는데 좀 바빠지질 않으니까 좀 예민하시게 생각하고 짜증이 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고춧가루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답답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화도 나고 이 일을 만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는 이번 한주 그냥 좀 쉬어간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무언가 하나 좋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기운이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애에서만큼은 이번 주 굉장히 보람 있다고 하죠. 보람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사랑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뭐 매혹이고 그냥 예. 어차피 크리스마스는 좀 연인들이나 뭐 요런 뭐 그런 또 아무래도 예. 뭐 그런 준비된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예. 고 요런 시기에 이렇게 매혹이라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을 좋게 보는 또 그런 이런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자, 그렇게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또 비즈니스 또 올인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내 사랑의 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일주일을 기다려라. 자, 일주일을 기다려라. 제가 안 그래도 이 재회 연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게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연애 쪽으로 긍정적인 타로가 나와줬지만, 그래도 요런 이렇게 받쳐주는 타로가 조금 약하네요. 뭐라도 하나, 뭐, 감정을 상징하는 타로나, 뭐, 황제라든지 요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재회 쪽으로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락이 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주변에는 두루두루 좋은 사람이 많아요. 어쨌든, 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 일주일을 기다려라. 요거는, 예. 재회는 조금 천천히 생각해 주시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되도록이면은 약속 잡으시고요. 생길 거고, 그리고 외출하시고, 예, 그렇게 보내시면 되세요. 자, 일은 뭐, 그죠? 한주 쉬어가는, 뭐, 그런, 예, 시간 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대인관계 아니고요. 연애 쪽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한번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인데요. 자, 요 타로 같은 경우는요.
자, 어머니 타로가 나와줬고, 여기 홈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사신의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자, 이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런 또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나와줬고, 요거는 두루두루 구설수가 아니라, 이 홈의 타로와 만나기 때문에, 요거는 크리스마스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 해요. 혼자만의 시간 지내셔야 되시고요. 자, 이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대요. 재회나 이런 거 기다리신다면은 이번 한주 조용히 지내셔야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럴 때뭐 그냥 뭐술 한잔 하신다 뭐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라도 예,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다리시거나 연락을 또 바라고 있고 뭐 특히 재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시다면은 예, 그럼 조용히 이번 한주 지나가셔야 됩니다. 뭐 그렇죠. 뭐 만난다고 다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귀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 뭐 술도 한잔 하실 수 있고 뭐 밥도 한번 드실 수 있고 자뭐 지인이라고 뭐 남사친 뭐 여사친 그런 거다 좋은데 이번 한 주는 아니에요. 이번 한 주는 조용히 자중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지. 자, 요럴 때 여러분이 다른 이성을 만나시면은, 예,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 들어갑니다. 자, 이번 한 주는 그냥 조용히 지내시고, 자, 연애 쪽으로는, 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자, 뭐, 다른 이성 만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요, 뭐 짝남이나 썸남도 그냥 연락 정도로 하시고 지나가셔야지 요 사신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성은 조금 다른 마음을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크게 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 그냥 여러분들은 이 그냥 크리스마스 좀 가볍게 예, 뭐 생각하시겠지만 그분들은 갑자기 고백을 해온다든지 여러분은 당황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썸남이라든지 짝남 거리 유지를 하셨다면 예, 그 거리 유지를 잘 하셔야지 갑자기 예, 좋아하는 감정은 좋아하는 감정이고 당황스럽게도 뭐 고백을 해온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친구 이상이 아닌데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예, 쏘쏘합니다. 여기 묶여있는 사내를 창끝이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예, 시뻘건 눈동자에 곰이 있어요. 자, 이번 주말은 홈입니다. 홈. 그냥 가족과 함께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 보내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예, 뭐 자영업이나 그런 거 하신다면은 이번 한 주, 예, 괜찮아요. 야, 동굴 안에 숨었습니다. 쏘쏘. 평균, 평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또 괜찮습니다. 자, 요거는 살짝 대인 관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아무래도 연애 쪽으로 확대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냥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새로운 이성은 만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부담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황금의 가면과 황금의 동굴 안에 숨어 있는 사내입니다. 그냥 조용히 일하시고요. 평범한 한 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뭐, 짝남과 썸남 연락하셔도, 그냥 뭐 가볍게 전화통화나 그렇게 끝내시고요. 내가 좀 일이 바쁘다. 뭐, 연휴 지나고 만나자 정도로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괜히, 예. 만나신다던가, 예, 그러면은, 예, 사신이에요.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대인관계에서도, 예,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 비즈니스에서도 예, 자기 자신을 향하는 칼이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좀 부담스러운 문제가 터질 건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외부 활동, 자,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외부가 아니라 그냥 내실을 다진다. 뭐 서류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집중하신다. 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좀 부담스러운 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뭐 실수하실 수 있고 그러신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하시는 건뭐 연말이니까 당연히 정리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되도록이면 좀 평범하게 만드시는 게 좋고요. 또 그렇게 또 평범하게 지나가실 겁니다. 예. 비즈니스 평균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거기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약속 잡지 마시고요. 어지간하시면 예, 사귀시는 분이 있더라도 어차피 예, 바빠지셔서 그때 약속 취소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좀, 예, 다독여 주시고요. 예, 여기 사신입니다. 어차피, 예, 만나셔도 부담스러운 일 펼쳐질 거예요. 요때 지나가서 만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짝남과 썸남이시라면 특히 더, 예, 요 시기를 넘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치 않는 고백이라든지 여러분을 당황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어지간하시면 가족과 저는 같이 보내는 거, 여기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지인, 예, 여러분들의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 그게 아니시라면 혼자만의 차분한 그런 시간 가지셔야 되고 차분하게 보내셔야지 괜히 들떠서 외출을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예, 복잡해집니다. 자, 그럼 자, 내 사랑에 대답 한번 가볼게요. 자, 휴식을 취하라. 그죠? 휴식을 취하시래요. 그렇죠? 예. 요럴 때는 그냥 일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휴식을 취하시는 그런 한 주를 삼으시는 게, 예. 딱 좋습니다. 연말이시니까요. 차분하게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셔야지, 요때 들떠버리시면, 요거는 뭐 바쁘다, 뭐 이런 정신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 많은 일들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예, 차분하게 12월, 그리고 올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자, 활기차고 새롭게 2021년을 여시는 거예요. 자, 연휴, 크리스마스, 너무 들뜨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휴식이 필요하신 때예요. 뭐 재회를 기다리고 계셨다면은 그냥 조용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럴 때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귀에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예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번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 한주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시뻘건 눈동자에 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스스로를 의심한다는 그런 타로인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벽을 치고 계세요. 자, 외로움의 타로입니다. 외로움의 타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사랑의 큐피트예요. 자, 이번 주 여러분들은 무조건 연애운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락하시라는 거예요. 연락하실 때 있으면 연락하시고, 예.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의기소침해 계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자, 황금의 가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행운이에요.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행운입니다. 자, 타로는 항상 이 하나만 가지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타로들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가면은 손에 든 여인과 고민을 암시하는 요 번개의 타로 그리고요. 여기 코뿔소는 큰 변화가 없이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께서 무언가 이 행운, 들어오는 행운을 붙잡지 않는다면 크게 가면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괜찮아요. 연락을 한다든지, 예, 그리고 좀 나서서 행동하셔야 돼요. 자, 붙잡으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행운을
자, QPT가 나와줬으니까 이건 연애예요. 자, 붙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난 원래 이래. 내가 뭐 이렇지. 에, 뭐 내가 뭐별수 있겠어라고 또 의기소침한 자신만의 세계에 또 빠져드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힐링이라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자, 괜찮습니다. 좀 과감해 주실 필요 있고요. 자연의 타로,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조용히 지나가시겠지만, 저는 이 큐피트가 나왔을 때는, 자, 괜찮습니다. 재회를 생각하셨나요? 자, 그리고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셨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나는 절대 연락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굳이 뭐, 천철지 왼수지간, 그리고 좀 나쁘게, 뭐, 이렇게 헤어지신 게 아니고, 자, SNS나 이런 거딱 보시면 각 나오잖아요. 좀 상대방도 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나도 좀 생각나고 이러시면은, 자,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믿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괜히 의기소침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 행운입니다. 그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기다리진 않아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아, 내가 연락해야 되나? 아, 뭐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하긴 좀 그런데 라는 그런 애매한 마음이실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행운의 기운이 있고 연애 운 쪽으로 좀 받쳐주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면 쉽게 관계가 발전되고 그리고 꼬였던 게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니까요. 이번 한 주, 기다리지 마시고 너무 또 의기소침해서 내가 뭐 이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락하실 때 있으면 과감하게 연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지만 않으면 돼요. 솔로이신 분들도 여러분들 뭔가 표현만 해주신다면, 아, 이 크리스마스인데, 뭐 이렇게 좀 살짝만 해도 주변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어쨌든지 간에 연애 쪽으로는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여러분들이 먼저 어필하시고 연락하시고 그러면 여기 사랑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요때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혼자 좀 자기만의 세계로 자꾸 이제 파고 들어가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살짝 끄집어내실 만한 좋은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건 이렇게 바다예요. 외로움이에요. 자, 연애 세포가 좀 이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너무 좀 없어졌어요. 연애 세포가. 연애세포를 좀 깨우셔야 돼요. 자, 그거 여러분들이 미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굉장히 좋은 사람 들어오실 거예요. 자, 대인관계나 뭐 비즈니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그냥 정체예요. 그냥 지나가요. 별일 없을 거고요. 요거는 요 타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괜히 스스로 화를 내는 거니까 고춧가루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번 한주좀 조용히 지나가시겠다면 나는 뭐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요럴 때, 요 황금의 타로 행운은 뭐 비즈니스에서도 별일 없고, 그냥 좋은 한주 되실 거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이번 한 주는 크게 나쁜 일도 없을 거지만 또 크게 뭐 좋은 일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좀 움직여야지 잡을 수 있는 행운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이런 거요 있으니까 사랑이에요. 어지간하면 좀 움직여 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내 인생에 해당 가보겠습니다.
자, 웃어 넘겨라. 자, 웃어 넘기십시오. 자, 요거는요. 자, 내 사랑의 답을 한번 같이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웃어 넘기시라는 거예요. 예, 큰뭐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또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그냥 웃어 넘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라고 생각하라, 그죠?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움직이시는 거, 예, 그거를, 예,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웃어 넘기십시오. 막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정도. 예,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편하게. 예. 자, 투자라고 생각하라. 연애운 말씀드렸죠? 예.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뭐 아쉬운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 싫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하고 내가 뭐 먼저 움직여야 되지? 이런 거.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이게 10배, 100배, 1000배 더 좋은 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어올 거예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좋은 연휴 보내세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탁.